맥도날드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메뉴 주문을 마친 뒤 별도의 카드 결제 없이 결제 구간을 지나칩니다. 그동안 이용객들은 금액 지불을 위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결제하고 다시 카드를 돌려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량 이동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이 외식업계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에 도입되는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맥도날드에 도입된 하이패스 결제 서비스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요금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라인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주문 금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객들은 지갑을 열고 닫는 번거로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10초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매출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자 도입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한 30개 매장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서 맥도날드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재 신한카드에 한정된 하이패스 제휴카드사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